대통령이 떠난 게 누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일하대요? 대통령 떠나면 총리가 그 자리에 갖고 앉아가 해. 그것도 대통령이거든. 잘 보세요. 이 천지창조 이래로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70% 이 환경에서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시대를 지금 맞이할 때. 저 똘마이들이 가갖고 작업하래요. 선천과 후천을 바꿔주는 이 세상을 만지러 올 때, 저 밑에 졸개들이 와갖고 일을 하면 이 일을 할수 있겠는지, 선천 후천을 우리가 이해를 바로 해준다면, 전부 다 그러지 않았어요. 2012년 동지로 기해가지고, 그죠? 12월 22일로 기해가 시구 종말까지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저 예언하고 오던 게 그날이 왔던 거예요. 이게 선천이 끝나는 것이고. 이게 끝나고 나면 후천 시대가 오는 거를 후천은 아무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만지는 자들만 아는 거예요. 이제 2013년도부터는 새 시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여는 후천 시대다 이 말이죠. 선천 시대는 진화 발전하고 뇌를 수행하고 자신을 닦고, 그래서 소성불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소성, 다음 생을 위해서 내가 오늘 갖추는다. 이게 소성불. 공부하는 사람들, 소성불이다, 부처님이다, 그것도 부처다. 하지만 후천 시대에는 대성불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생을 위해서 뇌를 갖추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장을 할때내 자신을 갖추어서, 성장을 하고 나면 세상에 나를 불태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 자연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나는 스스로 불을 사놓고 가는 대성불. 그게 미래 부처님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이게 홍익인간 시대라고 하고 홍익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도령 시대가 온다. 선천 후천 요걸 이해를 해준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지금 가리킴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이 시대를 만질 사람들이 졸개들이 와서 할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이 세상이 이때까지 지금 진화 발전해오며 수행하고 닦고 갈고 닦고 지식을 갖추고 해갖고 이래 내놓은 이 세상을 다시 만져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주는데, 그 작업을 하는 게저 밑에 저이 신들이 와가 할수 있는 것들인가? 못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와야지. 대장들이 와야지. 대장만 다온 거는 아니에요. 대장 좀 이래 같이 출세가 있던 요또 부관도 오고 다 데리고 올 것들도 오고 다 왔어. 그러니까 요 베이비 부모들 있죠. 요 50대 요 위에 이제 지천명에 올라간 이 사람들, 홍익인간 일대들. 요것들이 있는가 하면 X세대가 있잖아. 요거는 부관들이거든요, 또. 그래서 손 잡고 일을 해야지 잘 돼. 또그 돼지털은 또그 밑에 손을 잡고 해야 잘 된다니까, 이게. 전부 다 너희 줄이라서 그래. 밑에 네가 요 울레에 못 올라가요. 이제는 그게 안 돼. 왜? 그래 다 줄로 왔거든. 이 어려운 일은 요 앞에 이제 예. 그 베이비 부모들이 다 이렇게 감당함에 왔고, 그다음 요 X세대가 그다음에 이제 조금 쉽게 이래 감당함에 오고, 돼지털은 되게 쉽잖아. 차도 다 만들어 놨는데 태어나고 뭐 뭔가 이게 전부 다 해놓은 거에 태어났으니까.
아니 쉬운데들 왜 그래 울상이냐 그래. 아니 집도 이만큼 다 지어놓고 건물도 만들어놓고 거기다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그 인자 인자 공사를 하면 돼. 세상에 안 해놓을 게 하나도 없어. 안 해놓은 게. 그 인자 시작이니까 그 이때 고생을 하다 보니까 막 그 헷갈리가지고 전부 다 이면 눈을 뜨고 부릅 뜨고 내한테 달라드는데 내한테 달라들 일 없어. 나는 인자 일할 때가 돼서 나왔고 내 일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고생을 하면 많이 세상을 경험해왔고 이걸 같이 이제 소화를 해갖고 세상을 빛내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계속. 이제 시작을 해. 그래서 2014년도 이 인류가 이때까지 예언해놓은 거는 2014년도에 등장한다 그랬어 사람들이. 그 일할 사람들이 2014년도 이제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한다 그랬어. 그 때를 수 없는 이 시간 동안 기다려온 거라. 그래서 며칠 있으면 7월 7성날 내가 백두산 더 가지 않는가 봬. 이제 1월 1일날 개천을 열었고 태백산 올라가서 천재단에서 하늘을 열어 개천을 열은 게 1월 1일날이고 이제 7월 7일이 되니까 지금 백두산에 올라가가지고 큰 문을 열러 가지 않는가 봐. 이제 일어나는 게라. 시작해야지. 이제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울상을 지겠어. 이제 시작이야 이제. 멋진 세상 이제 열면 되는데 뭔. 깨나는 거 그런 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할 일 할 수 있는 사람만 모이가 우승간에 하자니까. 뭐 깨어나든지 막 저쪽에 막 TV 자든지 놔둬버리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해갖고 내 주위부터 밝혀야 돼. 내부터 살기 좋아야 돼요. 지금보다 내가 살기가 좋아야 돼. 당신같이 어려워갖고는 아무것도 못해. 내한테는 살기 좋게끔 다 해주는데 어떠한 패러다임에 잡히갖고 너희들이 이런 거에 붙들리갖고 내가 이렇게 살거야 되나? 이 지랄하면 안 사는 거잖아. 니부터 힘을 갖춰야 니가 빛나는 기라. 그래 남이 내 말을 듣지. 인자부터 시작. 돈을 안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지랄하지 마. 돈 많이 받아. 많이. 그래야 이걸 큰일을 하지. 주는데 왜 안 받아? 주는데 내 양심이 있단다. 네가 실력이 없어 덜 받는 게 아니고 이 등신아 이런. 뭐 한참 착각들 해. 뭐 무소유래나. 네가 가진들은 무소유지. 안 가지도 무소유고 사람은 다 무소유인 거야. 뭐든지 이 사회 거고 자연의 거지지. 네가 지금 네가 있으니 네가 쓰고 있는 것이지. 스스로 무소유야. 말장난들 하지 마. 내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있는 거는 우리가 쓰는 것일 뿐이지. 무소유라고 주창을 하는 니는 네 밥숟가락으로 네 밥 안 처먹는가? 여기 있고 없고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자연이고 그는 자연의 주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누리는 것이고 그건 또 자연에 두는 것이고 누가 가져가는가? 이제 무소유라는 개념을 잘못 짚어가고 있는 게 스스로 이 사회고 스스로 자연이고 내가 이럴 때는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자연의 힘을 쓰는 것이고 서고 나면 이럴 때는 또 이런 걸 놔두고 저기에 가면 저 힘을 쓰는 것이고 내가 가는 데마다 내 힘은 다 있어. 쓸 것들은 다 있단 말이야. 내가 영혼세계에 가면 영혼세계에 쓸 게 있고 인간세계 오면 인간세계에 쓸 게 있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성장하면 요때 쓸게 있고 다 마련돼 있게 돼 있어. 그거는 내가 마련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다 마련해 놓으니까 내가 오늘 쓰는 거지. 내가 오늘 해 놓은 거야. 뒤에 오면 그거 마련해 놨으니 너가 와서 쓰면 되는 거. 그게 무슨 인계라. 내한테 주는 연장들을 아주 귀하게 쓸 생각을 해야지. 예? 남 줄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내가 내 일을 하지. 내 일을 못하면 내가 빚이 안 나.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 줄 테니까 그거는 또 지금부터는 이제 이걸 알뜰히 쓰면 더 주고 요걸 잘 쓰면 또 더 줄 테니까. 예. 이걸 또 넘줘봐라, 마. 얼마나 네가 어리없게 사는지, 그거는 네 남 교과서로 살고 말아야지. 착하지 마. 냉철하게 바르게 사는 법을 알아야지. 내 도움을 받거든. 응? 도움을 받으면 공짜로 도와달라 그러면 가라 그래. 야, 이놈아, 니도 뭘 좀 내놔야지, 인마. 이래가. 봐도 봐도 요래 봐가비 조금 주면 난 조금 도와주고 많이 주면 많이 도와주고 그래 이제 힘은 내가 다 줄 테니까 이게 이해돼요? 예.